또 이렇게 한 명이 없어졌네. 진짜 가는구나. 아, 진짜로 우리 멤버가 군대에 가는구나. 가장 요란하게 진호를 보내준 것 같아가지고 뭔가 되게 뿌듯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잔인한 순간이었죠. 진호도 울어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어? 형이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에 진호 형이 되게 저한테는 뭐 마트 형이기도 하지만 제가 큐브에 왔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 되게 미안하기도 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진호 형을 깨워줬거든요. 제가 이제 진호 형이 항상 저희를 깨워주다가 제가 그날 진호 형을 깨워줬는데 반삭을 한 남자가 오늘이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때가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냥 형 잘 다녀와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호 형 그 군대 가기 전에 차에서 잠깐 통화했었어요. 뭐 저희 군대 간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냥 저희는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팀이잖아요.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제일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펜타곤으로서 진호 형이 군대 가기 전에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뤄주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일 후회돼요. 형이 군대에서 방송을 볼 때 우리가 1위 트로피를 거머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편지.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은 팬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한동안은 진짜 너무 아파서 뭔가 제가 말을 걸기에도 눈치 보이고 굉장히 예민해서 쉽게 말을 못 거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방에 있다가 형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편의점이나 가서 밥 먹을래 해가지고 네, 그때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기뻤어요. 네. 형 이번에 활동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냐고.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사실 저는 정말 보내기 싫었거든요. 중국으로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딱 먹으려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이 이렇게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위로해주면서 자기야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형도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예난이랑 함께하지 못하는 앨범인 거 자체가 너무 아쉬웠던 거지 정규 앨범이라고 같이 못한 거는 그거 때문에 더 아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너무 예난이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 팀인데 사실 예난이 형에게 또 유토에게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이제 한국에 있는 멤버 형들 친구들보다 더 마음이 쓰여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너무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고 뭐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았고 되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가족인데 그래서 잠시 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막상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다 같이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뭐 성적이나 어떤 음악이나 결과를 떠나서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앨범에 또 예난이가 같이 하게 되었는데 다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예난은 형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사실 같은 멤버이기도 하고 같은 외국인이라서 그 힘든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너무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예나니한테 뭔가를 해주지 못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컸고 일단 유니버스한테 함께 못했다는 점이 되게 죄송하기 했어요. 네. 그냥 저때 생각하면 되게 그리워요. 되게 첫 번째 월드 투어여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힘들었거든요. 처음이라 그 힘들었던 게 다 좋게 기억될 만큼 사실 월드 투어에 대한 추억은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한국 오기 잘했다.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월드 투어는. 사실 저는 매 무대 시작하기 전마다 떨리거든요. 예. 똑같이 맨날 하는 건데도. 근데 그만큼 뭔가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아쉽죠. 여러 가지 그 나라 가서 공연하는 자체가 평생도 사실 많이 생길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또 그때 약간 조금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아 정말 이런 곳에도 유니버스가 있을까 하고 가면 정말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래서 가수했었지. 네 이거 때문에 하지. 저희 펜타곤으로서 가장 안 좋은 이슈들이 가장 많을 때였고 저희가 가장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 때였고 정말 벼랑 끝까지 내려왔다가 딱 이 바닥에 딱 추락하기 전에 나뭇가지에 걸린 느낌? 여러 가지로 이제 팀의 미래에 관하여 좀 불확신이 많이 들던 시기여서 그래서 겁이 많았죠. 저때 겁이 많았는데 그리고 창단식 때 사실 두려웠어요. 많이 무대 위에 서는 시간 자체가 무서웠고 칸막이 조금 제가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봤는데 한번 보고 시작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저희 응원봉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뒤에서 사실 제가 우니까 옆에 동생들이 다 울고 뒤늦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키노는 울면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키노만 운 게 아니고 팀 멤버들이 먼저 막 울다가 다 이제 등장할 때 돼서 그쳤는데 이제 키노가 뒤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고 예, 무대 위에 나갔는데 그때 그런 안도감 그리고 죄송한 어떤 마음들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복합적으로 되게 복잡했었고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은 사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많이 멤버들한테 미안한 만큼 더 많이 희생하고 끌어준다기보다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 온통 유니봉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푸른 물결이 이렇게 치는데 그건 진짜 제 인생의 거의 최고의 명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고마운 마음이랑 겁도 났었고요.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그거를 진짜 내 눈앞에 딱 마주하니까 엄마한테 안긴 것처럼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 때를 계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펜타곤한테는 저 창단식이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적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의 앨범이 그리고 우리의 음악이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이야기들이 너무 무거워지거나 혹은 너무 세질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성적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즐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형 저희 역주행한대요. 그래서 빛나리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이제 펜타곤도 정말 꽃길 걷나? 그냥 이런 생각했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믿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보여주면 되는구나. 중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차트에 대해 잘 몰랐었어요. 뭐 호영도 울고 멤버들 다들 되게 기쁘더라고요. 아 그거 후에는 아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좋은 성적 받아서 너무 저도 팬텀 멤버로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저는 정말 후회가 없었어요. 후회가 없거든요. 전화 이제 다 전화하고 막 아침부터 전화하고 멤버들끼리 막 실감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 때는 저 한 주 동안은 계속 차트만 확인했어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보다 더 잘 될 거라서 그때보다 더 잘 돼야만 해가지고 과거에 묶여 있진 않아요. 이때가 언제지? 2016년 10월. 되게 오리다 다. 아이돌이라면 그리고 가수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만한 중요했던 순간이에요. 가끔 진짜 마음이 복잡하면 갔었어요. 저기가 그 반포에 있는 세비퉁둥섬이거든요. 좀 복잡하거나 갈 곳이 없을 때 가끔 가봐요. 솔직히 초심을 돌이켜주진 않는데 그냥 뭔가 생각을 조금 맑게 해주는 공간이랄까. 무대 들어가기 전에 막 멤버들끼리 이제 귀에 꽂힌 인이어로 거기서 막 서로 막 응원해주고 막 열심히 하셨어 막 사랑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제가 봤을 때 시작은 무조건 키노가 했어요. 그리고 여원이가 따라하고 이때는 이제 예 10명이네요. 네 10명이네요. 긴장해서 잘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드디어 꿈꿔왔던 순간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랬었죠. 여인 저한테 그냥 야 드디어 데뷔했다 화이팅 이 말밖에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진짜 이번에 무대에 한 번 하니까 그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고 오자. 키노가 뭐라고 해요? 뭐 펜텀 뭐 잘하자 펜텀 뭐 사랑해요 뭐 멤버들 사랑해요. 키노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를 그 시작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화이팅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저는 데뷔하고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사실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앨범의 결과가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제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언젠가는 꼭 이뤄낼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렵진 않아요. 최악이에요 진짜. 저 프로그램 진짜 최악이에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어요. 뭐 누가 쉽겠냐만 저희한테는 모든 게 처음 겪는 일들이고 처음 겪는 고통이자 아픔이자 힘든 일들이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마음속에 흑역사라고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아직도 연습생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한국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1년 됐나? 한국말도 사실 잘 못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멤버들 많이 도와줬으니까 뭐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마인드로 다시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네.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많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그램을 하면은 좋은 기억도 있었고 힘든 기억도 있었고
저 때는 막 슬픈 때도 있었고 이기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1등을 하고 싶어도 그런 티를 많이 못 냈던 것 같아요. 내가 1등을 하면 얘가 2등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괜히. 그리고 저희 팀 멤버들 성향인 것 같아요. 서로 어떻게든 끌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도 성장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멤버들은 저거로 조금 성장하고 지금 우리 9명의 멤버들 중 그 어느 누구라도 없는 펜타곤은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